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찬반 단체들이 다른 주장을 펴는 쟁점 사항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데요. 한국 갈등학회는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도민 200명 규모의 수기형 공론조사로 도민 의견을 결정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갈등 역량 분석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학회는 제주도와 국토부, 범도민추진협의회, 비상도민회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면담했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은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과 오해나 의혹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 오버투어리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의견 차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와 입지 선정의 타당성, 도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 해소 방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충의 실효성과 입지 타당성 등의 주제를 놓고 5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뒤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도민을 참여시켜 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와 제2공항 찬반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수렴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조금 더 정제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설명회 자리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현 공항 인근의 주민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도청함 참마촌 사람들 앞으로 의견 청취 대상으로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 대립되는 주장을 해소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역진들이? 용역진은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게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찬반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들은 훨씬 더 갈등이 크더라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갈등학회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달 2일 최종 보고서를 도의회 갈등 해소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